안녕하세요. 네, 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빌드 환경 구축하는 걸 한번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펌웨어를 작성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거, 이제 LED 구현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빌드 환경을 구축하는 걸 이제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있는 상태고, 제가 원래 개발 기존에 제공되는 이제 그 예제들은 다그 뭐죠? 모온 스튜디오.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 예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CMake 기반으로 GCC를 이용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컴파일하는 옵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고할 그 자료가, 레퍼런스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을 서치하면 여러 개 나옵니다. 예, 여기 이렇게 기본 예제들도 있고요. 예, 여기에 뭐 EVT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기본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EVT라고 별도로 예제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이거 말고 요 별도로 예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요 사이트, 여기 링크가 있죠. 네, 여기서 네, 별도로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폴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옵션들, 컴파일할 때 GCC 옵션들을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네, 그거를 이제 봐야 돼서, 이렇게 GitHub에 메이크 파일 기반으로 돼 있는 예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메이크 파일에 이제 가보면, 여기 이제 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래그 있죠. 예, 플래그가 뭐 M 아키텍처, RV32, IMA, FC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ABI는 명령어 셋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이 뒤에 옵션들을 다 이제 요대로 넣어줘야지 제대로 컴파일이 일단 되겠죠. 예. 그리고, 링커 스크립트, 그 다음 링커 옵션도 이렇게 쭉 주고요. 예. 그래서 이 옵션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찾아서 어떤 옵션들을 줘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이제 옵션이죠. 시메이크 프로젝트로 일단은 전체를 구성을 했어요. 전체를 구성하고 뭐 폴더 구조는 뭐 예전에 제가 쓰던 그거고, 최상위에 이렇게 시메이크 리스트 예, 설정 파일을 넣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에 할 코드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는 코드냐면, 아까 여기서 EVT, 여기 EVT 네. 여기서 다운받으면 요 폴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그젠플에 가보면 SRC 폴더가 있을 거예요. SRC 네, 여기 페리페럴이 있습니다. 네, 요 페리페럴 폴더를 저는 아까 CH32V 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C 메이크 리스트의 그 컴파일 옵션들은 이 메이크 파일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좀더 찾아보니까 여기 아키텍처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뭐가 있냐면 프로세스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예, 프로세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레퍼런스 매뉴얼이고, 이게 프로세스 매뉴얼입니다. 여기 프로세스 매뉴얼. 그래서, 요 CH32 305, 307에 쓰인 그 코어가, 요 퀸캐 뭐, V4라는, 예, 그 코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인스트럭션 셋은 요 RV32,
IMAC 뒤에 이제 F가 붙죠. F가 붙어서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RISC-V의 어떤 그 표준적인 IS 그 목록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이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옵션들은 아까 메이크 파일에서 다 참조를 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CMake의 그 GCC 툴이죠. 이 툴 이제 패스랑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한 이제 툴체인.cmake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요 환경 변수 RISC-V 툴체인 DI라는 환경 변수를 환경 변수가 있으면 그거를 이 RISC 툴체인 DI라는 값으로 변수로 설정하게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도 쓸 수 있고 뭐 맥이나 리눅스도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 CMake를 쓰면 그게 좋죠. 아무래도 멀티플랫폼 지원하니까. 예, 그리고 조금 주의할 게 여기 스타터 코드가 얘는 어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가보면 여기에 뭐 SPI나 이런데 가보면 아마 여기 없네요. 여기 그러니까 스타터 코드가 원래 C 코드로 제공을 이제 해주는데 여기 말고 여기 시뿔뿔 여기 스타터 코드 근데 가보면 이건 GCC로 돼 있네요. 예. 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네요. 네. 지금 여러 개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까, 네. 어셈 파일, 예. 그리고 뒤에 D8C로 끝나는 파일을, 빌드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예. 얘가 아니고, 요거, 그 305 같은 경우는 D8C, 예. 요걸로 끝나는 거로 컴파일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얘네가 그 파일 구조를 약간 STM32의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언더바 IT로 끝나잖아요. 예. STM32에도 있잖아요. 예.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만들긴 했어요. 예. 할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예.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링커 스크립트도 요 메모리 사이즈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친절히 적혀 있죠. D8C는 305 시리즈. 예. 요거는 플래시가 128이고 램이 32K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이렇게 CMake 환경 구성을 하고 뭐 스타터 코드나 링커 스크립트를 추가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시스템 틱 혹은 뭐 타이머를 이용해서 1ms의 인터럽트 그 함수를 먼저 만듭니다. 네. 여기선 아주 똑같진 않지만 이제 시스템 틱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STM32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레지스터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64비트더라고요. 네. 아무튼 근데 기능은 똑같이 해요. 네. 기능은 똑같이 해서 그 이런 함수들도 똑같죠. 예. 이거 의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CTG 64비트.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1ms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서 가장 먼저 만드는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두 개를 만들어요. 딜레이 함수하고 밀스 함수.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실제 하드웨어 타이머를 이용해서 1ms마다 증가시킨 타이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 밀스 그 다음에 딜레이에 사용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2비트짜리 카운터가 이제 있는 경우에 혹은 만약에 없는 경우는 뭐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어떤 프로젝트인지 가장 먼저 1ms의 타임틱을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딜레이 밀삼수를 꼭 만든다. 예. 그리고 얘는 뭐 STM32 큐브 MX 같은 GUI 그 설정 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 파일 가보시면 이제 그 코어 클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디파인으로 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클럭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 속도 144MHz로 설정을 이제 했고요. 그 주의할 건 USB를 만약에 사용하려면 이렇게 48, 96, 144. 그러니까 48의 배수가 되는 예, 클럭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48메가를 USB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태스크를 이용해서 직접 그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이 태스크를 파일을 만들면 요거를 클릭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CMake라면 맨 처음에 이제 컨피규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CMake 소스 현재 폴더에 빌드 폴더로 이제 컨피규어를 하고요.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메이크 기반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관없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뭐 다시 G 하고 뭐 민지 W 메이크 파일스 이렇게 제가 그 윈도우용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는 예, 그 게시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컨피규어를 먼저 하고 그다음 빌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빌드는 요 빌드 폴더로 하고 이거는 이제 멀티코어인 경우에 패러럴 빌드를 이제 하는 거고요. 뭐 클린 그리고 OpenOCD를 이용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OpenOCD도 할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환경 변수로 RISC-V OpenOCD 패스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제가 다른 PC에서 하더라도 환경 변수로 요 OpenOCD 패스를 지정해 놓으면 그걸 그대로 쓸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빌드된 바이너리 파일을 0번지에 라이트를 하고 리셋한 다음에 이제 종료하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LED 코드인데 뭐 STM32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예제는 GPIO 예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럭을 이게 A 몇번 핀이죠? 아, 위에 나중에 코드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GPIO A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GPIO 세팅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LED를 처음에는 오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GPIO 함수를 이용해서 LED 토글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어요. 메인 루프는 뭐, 네, 밀삼수 이용해서 넘블럭으로 500mm마다 전멸하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면 이게 구현된 소스 코드입니다. 네, 지금 빌드가 돼 있죠. 제가 수동으로 한번 얘를 지운 다음에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자 여기 보면은 VS 코드에 태스크 파일이 있죠. 태스크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보면은 여기 태스크, 빌드, 클린, 컨피규어, 다운로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태스크 익스플로러 요거를 설치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가서 태스크, 런 태스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런 태스크에서 여기서 선택해서 예,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일단 빌드를 지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한번 수동으로 해볼게요. CMake 소스 현재 폴더, 빌드 폴더는 빌드. 이렇게 콘피거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컴파일러랑 찾죠. 찾을 때뭘 참조하느냐? 여기 CMake 리스트 텍스트에 여기 보면 툴체인을 인클로드 했죠. 툴체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환경 변수. 예, 그럼 요 환경 변수는 어디 있느냐? 이거는 저는 이제 맥이니까 리눅스랑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쉘 초기 설정 파일에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서 툴체인 네, RISC-V 툴체인 GCC 빈 폴더를 지정했고 OpenOCD 패스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변수 되겠죠. 네, 시스템 환경 변수에 추가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빌드 폴더가 생성이 돼요. 네, 그럼 메이크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럼 CMake 빌드하기 위해서 빌드 폴더 지정하고 이제 J 뭐20 이렇게 하면 빌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링크까지 해서 여기 보면 바이너리 파일도 만들어집니다. 예. 메이크 리스트 마지막에 이렇게 바이너리를 만들도록 커스텀 커맨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는 제가 여기 태스크에 이렇게 추가를 했죠. 네, 다운로드. 그래서 요거는 뭐 직접 치긴 좀 기니까 요건 태스크를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태스크를 우측에 있죠. 얘를 실행하면 보드에 네, 프로그램 스타트하고 피니쉬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LED가 예,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를 예,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항상 프로젝트 펌웨어를 만들 때 중요한 게그 처음 보드가 리셋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는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려면 링크 스크립트 파일에서 쭉 가장 시작 위치. 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닛에 이렇게 이닛 요게 들어가네요. 그쵸? 이닛 그리고 백터가 들어가죠. 예, 그럼 이닛이 뭔가 이닛 얘를 보려면 빌드에 맵 파일에 가서 점 이닛 섹션이 뭐가 있나 여기 보면은 예, 점 이닛에 스타트 여기 스타터 코드 스타터 어셈블리 코드의 스타트 얘가 0번지에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타트부터.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가 어디에 있느냐?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닛의 스타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어텍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시작 위치는 사실 스택 포인터가 4바이트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점프해야 될 리셋 번지가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르죠. 예. 이거는 그 리스크5 코어를 조금 이제 알아야지만 알수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코드가 실행된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J면 뭐 명령을 몰라도 점프라는 걸알수 있겠죠. 핸들 리셋으로 점프를 이제 한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핸들 리셋이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네요. 예, 그럼 핸들 리셋이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죠. 뭐 어셈블러는 잘 모르지만 여기 코드가 좀 적혀 있죠. 데이터 섹션을 초기화를 해주네요. 그리고 BSS 섹션은 클리어 해주고 이거는 뭐 STM32랑 거의 똑같다고 보네요. 그리고 뭐 하디어 스택 초기화해주고 플로팅 포인트 인터럽트 초기화해주고 여기 보시면 백터 베이스를 뭔가 세팅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백터 베이스는 어디 있었냐? 아까 백터 베이스 링커 스크립트 있었죠? 여기에 여기 없네요. 백터 베이스에 어떤 값을 세팅을 해주네요. 여기에 T0 백터 베이스 여기 없네요. 백터 베이스. 여기 있구나. 네. 백터 베이스. 이게 백터 베이스가 여기에 인터럽트 함수가 있는 여기 인터럽트 함수가 있는 예. 여기. 그러네. 백터 섹션의 시작 위치. 예. 그러니까 STM32로 치면은 인터럽트 백터의 그 시작 주소죠. 인터럽트의 백터 시작 주소를 여기서는 이 스타터 코드에서 이게 그건가 보네요. 예, 백터 그 레지스터 요거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예. 그 STM32를 보면
S32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스템, 여기에 백터 레지스터로 세팅하는 거를 볼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네요. 어찌됐든, STM32는 약간 수동으로 부셋을 이제 주게 되는데, 얘는, 이 스타터 코드에 그 백터 섹션을 연동해서 값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내가 이그 링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펌웨어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알아서 여기에서 그 인터럽트 백터 위치가 자동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 그거는 장점이 되겠네요. 예.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C. 예, 이거는 뭐 C++ 쓸때 이제 호출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시스템 이닛이 호출되죠. 시스템 이닛은 여기 있겠죠. 시스템 이닛. 예, 여기 호출이 됩니다. 그럼 초기화겠죠. 시스템 초기화.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인. 예, 메인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는 main.c 네, 여기 있죠. 네, 여기에서 하드웨어인인 AP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MCU를 쓰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그 전원이 들어오고 처음 그 코드가 실행되는 것부터 메인 함수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일단 실행되는 것까지 봤죠. 그리고 실시간 디버깅. 예, 요것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실시간 디버깅은 제가 요 블로그 외국에서 외국 그 블로거가 만든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그 디버깅 하는 방법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서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코어텍스 M 같은 경우는 코어텍스 M 디버그 플러그인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네, 코어텍스 디버그라는 여기 있네. 코어텍스 디버그라는 플러그인이 따로 있는데 이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참조하면 네이티브 디버그 예. 요거를 사용하도록 이제 세팅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얘는 그 OpenOCD를 얘가 뭐 직접 호출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런처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그 아까 네이티브 디버그 예, 네이티브 디버그 네, GDB에 이제 어태치 타입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태스크는 미리 이렇게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프리 런치 태스크. 그쵸? 그래서 약간 편법까지는 아니지만 예, 일단 태스크를 이용해서 OpenOCD를 먼저 실행하고 OpenOCD는 GDB 서버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GDB 서버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GDB를 실행하는 겁니다. GDB를. 그래서 OpenOCD 서버 GDB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 태스크에 이렇게 OpenOCD라는 태스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GDB 서버 실행하는 옵션이 주고 그 뒤에 프로그램 매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패턴 이게 정규식 같은데 이 패턴을 보고서 실제 이를 실행 이제 하고 종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OpenOCD를 태스크를 이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GDB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 GDB 명령이죠. 예, GDB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 마지막에 로드 있죠. 요 로드가 실제 플래시에 펌웨어를 그 라이트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 로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이제 하고 나면 여기서 F5 키를 누르면 스타트 디버깅을 하면 실제 디버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스타트 디버깅.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메인에서 멈춰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런. 돌다가 멈추면 네. 이렇게
멈춘 걸볼수 있고, 또 스텝별로 여기에서 멈춰야겠네요. 네, 여기서 아, 이게 브레이크포인트를 멈춘 다음에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걸렸죠? 다음 스텝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STM32 할 때만큼 뭐 아주 깔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은 리버라고 하는 뭐 어떤 정식적으로 배포되는 툴을 이용하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이 정도만 돼도 예, 어느 정도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디버깅을 이제 할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개발 환경만 구축돼도 사실 엄청 이제 편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LED 구동하고 실시간 디버깅 하는 것까지 한번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